네, 가만 뉴욕 증시는 6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한 후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0.23%, S&P 지수는 0.36%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0.35%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이막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2차전지 관련주 SKC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그 동박 생산 능력 그 증가 전망이 상당히 그 매력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KCFT 인수 후에 정읍 456 공장의 그 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동박 생산 능력을 2019년 2만 톤 수준에서 올해 한 5만 톤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고, 향후 이제 2025년까지 뭐 말레이시아나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해 25만 톤 이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한 12배 정도의 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3년간 동박 생산 능력이 매년 70%씩 증가하는 속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박 부문 실적은 증설로 인한 물량 확대, 원가 개선 등으로 큰 폭의 증가가 발생할 전망이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가동할 수 있는 동박 라인의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타 경쟁사 대비 다양한 제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방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OEM 업체들의 급격한 전동화 목표로 202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그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전지 투자 재검토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왔는데, 그 SKC 같은 경우는 리레이팅 모멘텀 중에 동박 부문 국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 개시,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반도체 기판 사업 반영도 일단 그 매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주가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SK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동박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을 투자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컨센서스보다 약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잠정 매출이 7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77조 2,218억 원이었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0.2% 정도 덜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하락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4조로 나타났는데 컨센서스는 14조 6,954억이었습니다. 6,900억 원 정도가 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2,300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어제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금리 인상 예상보다 큰 영향을 주면 성장에 하방 위험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2%대까지 그 인플레를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50에서 75bp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결국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조정심에서 아니면 실적 개선 주의주로 포트폴리오 재변경을 하는 7월달에 계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개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